안녕하세요. 성공의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그 신포도주를 받은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드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에스겔서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또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언약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흐트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일대일의 관계고요. 축복도 일대일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죄에 대한 죄값도 치르신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물론 그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에게도 또 징계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자녀도 그 부모의 죄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죄를 짓고 자식은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 1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가시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죄를 짓고 그죄 지은 것을 자식이 대신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지은 죄는 부모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자녀가 지은 죄는 자녀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구원받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믿음이 좋아서 부모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일대일의 관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됨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이 속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가 시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놓고 자식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는 상관이 없고 아들이 이것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신포도는 무엇일까요? 이 신포도주는요, 덜 익은 포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익지 않은 포도를 먹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익은 것을 먹을 때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아직 익지도 않은 것을 먹으면서 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야가 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줄까요? 자,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카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이 뜻을 보니까 무디다, 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을 의미해주는 겁니까? 시야가 무디다라는 것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라는 의미죠.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덜 익은 포도를 먹으면서도 입으로는 쉬다 쉬다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한다면 죄는 계속해서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짓고 죽는 겁니다. 심포도를 먹는다라는 것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쾌락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거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진노의 심판이 오매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이런 세상의 징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 데살로니카 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 영적으로 둔감하여 신포도주를 열심히 먹고 있으면서도 덜 익은 포도를 먹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18장 3절에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콕 찍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죄를 짓고도 왜 자꾸 전가시키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나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죄값은 네가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18장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당하지 않는다. 나의 이 죄값은 내 아들이 치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면 아버지가 노름판에서 계속 빚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빚은 아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노름한 거 아니잖아요. 아들이 빚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들한테 뛰어넘기는 겁니다. 네가 이 빚을 다 갚아야 된다. 이거와 같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죄는 후대에서 다 갚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되는데 나는 저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나는 저 권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저 교회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됐고 나는 교회 안 나가게 된 거야.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이와 같이 된 건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나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했고 내가 결정해서 내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결과로 나타난 것뿐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남 탓만 하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 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가지고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댔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 신포도주는 그때 당시에 마취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 너는 빨리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고통당해라 이런 의미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 의미로 들어가면은요, 그냥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신 포도주는요, 히브리어로 호메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호메치는 포도주가 완전히 발효된 상태를 의미해 주는 단어고요. 아버지들이 먹었던 그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신포도주는 보세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덜 익은 포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덜 익은 포도를 먹듯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지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숙성됨으로 모든 죄를 끝내셨다,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신포도주, 보세르를 먹듯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원죄 가운데, 자본죄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 완전히 숙성된 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이루셨다는 얘기죠. 다 깨끗하게 씻겨놓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사라진 겁니다. 신포도주처럼 계속 죄를 짓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입에 대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내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원죄가 사라졌습니다. 구원 끝까지 받았고요.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범죄까지도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또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신포도주의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포도주 계속 죄를 지으면서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남탓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드심으로 다 끝내놨다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난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난 그래서 안 나가, 난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겠어, 믿음생활 못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 탓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면 1대1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냐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에녹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취해서 올라갔잖아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했습니다.